자, 우리 이제 13번 먼저 보니까, 얘는 문제부터 읽어야겠죠? 당연히. 자, what is the main writer, what is the writer's main point about C.S. Lewis? C.S. Lewis 되게 유명하죠? 누구예요? 나니엘 잭슨 사람이고, 또? 위대한? 무슨? 예, 기독교 신학자이기도 했죠. 예,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너무 똑똑해가지고 나 미치죠.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이단 같은 그런 설을 막 해가지고 굉장히 그 나중에 나이 먹었고 욕 되게 많이 먹었던 사람인데 나니엘 연대기 때문에 되게 좋았고. 자, 그러면은 메인 포인트니까 우리 할 일은 첫 번째 문장 가는 겁니다. 자, 보니까 영국의 그 C.S. 루이스 작가는 그의 매지컬 킹덤 오브 나니아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프리시엔트 저지 오브 리터러리 워크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였냐면은 그 문학 작품에 있어서 저지하는데, 저지가 뭐예요? 판단한 거죠. 그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었다? 프리시엔트 했다. 요거 알면은 답이 나와요, 사실. 이게 뭐 선견 지명의 이런 뜻이거든요. 선견 지명의. 자, 이거 단어를 모르면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고, 단어를 아시면은 금방 풀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단어를 우리는 모른다. 몰라. 몰라. 모르면 나머지를 그냥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그 메인 포인트니까 but 찾아봐야겠습니다. but. 없죠. 없으니 마지막 문장을 이제 좀 읽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여기서 시작하네요. 예를 들어서 그는 알아보았다. 천재적인 피지 우드하우스를 모하기 전에 Before anyone else, 어떤 누구, 그리고 champion the works of Troppy over those of Thackeray, a decision that recent critical history has borne out.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크리티컬 히스토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을 뭐였다? 이 천재를 알아보았다 라고 하니까 이 형용사, 우리가 지어버린 이 형용사는 어떠한 판단했냐? 좀 금방 알아봤다.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 전제하에 A를 봅니다. He was regarded as. 자, regard A의 집이니까 그는 간주되었다. 뭘로써? Harsh critic of his literary peers. 아주 가혹한 비평가로 알려져 있대요. 뭐, 그의 어떤 문학 그 동료들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거. 자, 이거는 Harsh라는 거랑 Recognize the genius라는 거랑 거리가 있나요? 아니면 거리에 가까워요? 거리가 있죠. 왜? Harsh는 네거티브고, Recognize the Genius는 이거는 파지티브잖아요. 그쵸? 그 B는 그의 문학적인 선조들이 were adhered, 고수였다, to by subsequent writers. 그러니까 계속 뒤에 오는 그런 작가들을, 이거 잘 모르겠네. C는 그는 인재였다, 재능 있는 그 작가들을 모아오기 전에 그들이 widely하게 accepted 되기 전에. 아, 요 놈이네요. 답은 C. D는 그의 나니아 소설이 얻었다. 점차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거네요. 어디에? Literary Circle에서. 예? 뭐야? 거리멀치. 두 문장 보고 답 나왔습니다. 답은 C로. 심지어 이거 몰랐지만. 뭐 때문에? Recognized genius. 요거 때문에. 오케이?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제 물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좀더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첫 번째 문장에서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은 그 남은 문장 읽어도 틀릴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일단 그 메인 탑픽 문제는 최소한의 문장 보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